재수 시작하기 전 재수생의 폭주일정. 자, 일단 운동. 운동부터 하면서 부산 여행 친구들이랑 세리면서 수능 성적 애슐리. 12월 10일에 수능 성적 나오면서 애슐리 먹는 거야? 애슐리 먹어서 스트레스 풀고 폭식하죠? 운동해야겠죠? 중3 girls 모임. 야, 나 어떻게 망했어. 염색 때리면서 점점 파멸적으로 변합니다. 개하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남친구 없어. 운전면허. 퍼스널 컬러 체크도 해줘야죠? 난 인싸니까. 호텔 술 파티. 그래도 아주 합법적으로 마셨습니다. 좋아요. 강대 기수.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이제 해볼 훈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난한 내용이죠. 이제 시간표입니다. 사실 이제 시간표로 했을 때좀 포괄적이긴 해요. 뭐 계획표가 될 수도 있겠고, 겨울방학의 한 중반 정도 넘어오고 있는 딱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몇 퍼센트 정도 달성했는지 금방 보여요. 계획 짜는 것만 봐도 삶에 좀 허덕이는지, 커버 가능할 만한 시간표를 짰는지, 요것들 제가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죠. 자, 예비 대학생 시간표 훈수. 대학교 시간표 먼저 쓱 보면은 이해가 필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대학생이 아닌 분들은 보면 도통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말 잘 짜셨거든요. 시간표를 잘 짜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월요일하고 수요일날은 두 끼만 드셔. 점심을 못 먹거든요. 이게 지금 11시 아마 45분에 끝날 거예요. 15분 만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끝나고 먹기엔 좀 배고프기도 해. 사실은 최악은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수요일은 단식을 해. 그냥 라마단이야. 그리고 9시에 절대 못 일어나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집단이 대학생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오전 6시에 잘 거야 아마. 예쁘긴 예쁘네요. 잘 짠 거야. 희생은 해야 돼. 예비 고1에 겨울방학 중 시간표.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어주네. 일요일에는 텅텅 비어있고. 그래, 하루 정도는 난 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수능 볼 때, 수능 국어 시간쯤에 국어 자습하는 건 굉장히 잘돼 있는. 근데 지금 오전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자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옆에 있는 뻐꾸기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거. 그 다음에 3시 때 점심시간 잘 잡았고 다시 국어를 한다고? 저는 오후 시간대 국어 추천하지 않아요. 국어 무조건 오전, 무조건 오전에 끝내. 국어 공부. 소방 공채 N수생 시간표. 와, 이 성인 수험생은 급이 달라. 고등학교 수험생하고 급이 약간 달라요. 안 되면 거기까지가 아니야. 안 되면 될 때까지야. 와, 보통 여기 고교 수험생이면 안 되면 일단 하루 쉬자, 안 될 때는 일단 꿈속으로, 이럴 법도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벼랑 끝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까지 하면서. 와, 암기고래, 플렉스실, 시계, 딱 필요한 앱들만 보는 느낌. 심지어 이미 잘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히딩크다,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성인 수험생, 대한민국 성인 수험생. 안 흔한 직장인의 시간표. 와, 진짜 의대 인턴인데? 1월 신경외과 인턴 당직표. 이야, 당직 날짜가 있고 일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의대가 이렇게 여러분 쉽지만 않습니다 진짜. 이런 과정들 다 거쳐야 되고요. 주말에도 모실 수가 있다라는 거. 공부 안 하는 예비 고1 시간표. 이틀을 좀 쉬어 제껴? 주말을 애용하는구나. 주 5일째. 너 주 4일째도 찬성할 것 같은데? 수학하고 영어에 인생을 걸었구나. 이게 국어를 해줘야 돼 예비 고1부터. 어느 정도는 1시간이라도. 올림픽 나가? 태권도를 많이 치는데? 아니 잠깐만, 7시부터 9시 반까지 태권도를 친다고? 유단자 아니면 힘들다. 격파를 많이 하겠는데? 공부 시간급으로 너 지금 수학하고 영어보다 많이 하는데 태권도를? 반수 예정인 예비 대학생 시간표. 자, 이거는 뭐냐면 일요일날 잠이 안 와. 이미 시간표가 이렇게 되니까 잠을 가장 많이 자야 되거든 일요일날. 근데 월요일 시간표가 이러잖아. 일요일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니까. 잠을 월요일부터 망쳐요 이러면. 근데 이런 시간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최악인 게 화요일이야. 교양과 인성 F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6시 수업이야. 듣겠어? 이거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를 왜 이런 데 써?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바나나 먹으면서 계속 놀 것 같은데? 야, 학원에 잡혀 있어? 2시 반부터 9시 반? 7시간 동안 수학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 이거? 기하학 배워? 이거 지금 아, 요즘 학원이 3시간 반이 마지노야 얘들아.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 아, 수투 목요일 금요일이 주말 다가오는데 서럽겠다. 수학이 아침부터 있어? 야, 이거 고역인데? 심지어 수투야, 삼시함수 그래프가 네 렘수면 상태의 그래프로 바뀔 수 있겠다. 영어 단어 습관 좋은데 영어 단어 차라리 난 자기 전 추천. 자기 전에 인강 듣는 시간대는 오히려 전 점심 먹고 되게 좋아요. 딱 잠 깰 때 소리 들으면서 그 느낌이 좋고. 근데 지금 금요일날 영어학원하고 수학학원은 1시간밖에 운영. 질문 뭐 받으러 간 뭐야 이거? 비비 팬이세요? 아니, 여고 출입안을 지금 1시간 시청, 이게 시간까지 넣어놓은 거는 학원을 참을 수 있는 자극제는 되겠지만 뒤에 일본어를 할 때 일본에 데뷔하는 아이돌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다 얘. 짜인 대로 사가는 간호 20. 수요일날은 본인이 병동에 가시겠는데요? 수요일날은 본인이 들어눕겠어. 건강 사정이 생기겠어 2시쯤에. 본인한테 건강 사정이 생기겠어. 이점약과 카페인의 환장의 콜라. 봐봐, 본인이 눕잖아. 건강 좀 챙기시고요. 4시에 자서 12시 기상? 일어나자마자 학원가? 카페 공차에서 흑당 버블티. 뻔하지. 자고 일어나서 샤워만 딱 하고 바로 나가. 그래서 아침도 안 먹어. 공차 바로 나가서 흑당 버블티 시킨 다음 학원 가가지고 거기서 줘라. 또 자 거기서. 애들이랑 카톡하다가 수업 듣고 학원 가고 숙제 안 해서 남고 그 다음에 바로 집에 와서 놀고. 쉽지 않다. 고3 흔한 이과생. 그러니까 대학생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대학생은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데 고3은 이제 수업이 찍혀서 나온단 말이야. 월화수목금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수능까지. 그래서 이렇게 남겨두고 하다가는 생활 라이프가 깨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잠 엄청 자면 그냥 바로 깨지는 거야 이거. 차라리 학원을 매일 가.
그렇지. 저는 주말에 이렇게 논술이나 다 써서 비교과 혹은 수시 챙겨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아봤자 4시간. 그렇지. 우리 공대 어딜 가든 일반 물리 시작되죠? 금요일이 좀 아쉽다. 금요일 딱 공강이면 좋을 텐데, 그치? 대면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대면일 때는 거기 들어가요. 동아리방이나 이런데. 동아리방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 아니, 바닥하거나 중간에. 그런 느낌으로. 미래가 없는 20대 시간표. 얘는 고대생이다. 자정진? 고려대학교 슬로건이 자유자용이 진리예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인데 심지어? 뭐야 너 누구야? KJW? 야 김진규. 야 권준우. 웃지마 민병관! 경제학교로는 이제 우리 학교 선택교양 중에 국룰인 거예요. 나 이거 족보 있는데? 제가 이거 A뿔 맞았을 겁니다 아마. 법학통론? 로스쿨 가겠다는 거네. 지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정말 많이 로스쿨. 행시 아닌 로스쿨이 합쳐서 80%. 법학통론 듣는다는 거는 행시하고 로스쿨 둘 중에 하나 간단 말인데. 군대에서 잘 고민해라. 요즘 로스쿨이 좀 더 가는 추세. 트렌드하게는. 지난 학기 버전, 이번 학기 버전. 진짜 수강신청. 야 이거 이렇게 잡기 어려운데. 제일 잘 잡았죠 이 정도면. 진짜 잘 잡았죠. 이거는 월공강하고 금공강하고 심리전을 뜬 거야. 전부 다 이제 새내기 때 와서 금공강을 원해. 불금. 술집에 이게 어질하거든 시끄럽게. 근데 이 와중에 마이너하게 이때 머리 한번 더 굴려서 월공강을 노리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전략 잘 짰다 얘. 머리 좋은 앤데. 이거는 좋아요. 이게 기둥세우기인데 이게 파르테논 신전 공부법이라고. 파르테논 신전 시간표라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인생이 없는 날이야. 일주일에 이틀을 지운다는 마인드로 나쁘진 않은 시간표예요. 근데 거의 9시에 이게 못 들어가 애들. 8시 20분 기상?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 단위로 끊어 쓰는 애들 있지. 거의 허수야 애들. 거의 허수다. 그리고 20분부터 이거는 샤오미 독서실 갈 준비? 30분 안에? 쉽지 않은데. 국어 공부 3시간 때리는 거? 좋아요. 저는 국어 공부 3시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3시간까지 갈만하고. 식사및 휴식하고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이거 나쁘지 않아. 수능 시간표 느낌으로. 사탐 공부하고 8시 20분에 저녁을 먹어? 장이 뒤틀려. 너무 늦게 저녁 먹는 방송이냐? 아니 이걸 바꿔. 저녁을 먹고 사탐을 공부해. 사탐하고 영단어 암기는 늦게 해도 돼. 늦게 해도 돼. 수동적으로 하세요. 수동적으로 암기하면서 따라가는 공부를 해. 따라가는 공부. 뇌파를 따라가는 공부를 해. 국어 수학에 올인해야 돼. 지금 메타가 맞잖아 얘들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음. 그럴 것 같아. 저렇게 정해놓고 하면 오늘 나 확통 질문할 게 없는데 뭐 궁금한 게 없는데 이러면 어떡해. 아 체육 3교시 과학 B학생들은 땀냄새를 서로 공유하네. 이거 생물 배우면 실제로 체험하겠다 이거 땀냄새. 체육 3교시 좋지 않아. 한문 1교시 두지 마. 이거 아니야. 이거 한문 선생님 도 본인이 힘들어해. 이거 아니야. 낮빛이 어두우실 거야. 많이 자고 있다 애들. 애니과. 오 애니과 웹툰 프로젝트 이말년 되게 있었어? 야 수업이 멈추질 않는데? 이거를 웹툰 프로젝트를 밤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월수에 살... 왜 뭐 요일마다 방학에 좀 달라? 10시부터 12시는 왜 없어? 명상할 거야? 12시에 일어난다고 잠쓰기엔 죄책감이 드니까 여길 비워놨어 자기도.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거야 그 죄책감 때문에. 손이 안 가. 일단 밥은 먹어야지 점심.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는 뭐야? 왜 그러니까 유튜브 써놓으면 되잖아. 유튜브 써놓으면 되는데 왜 죄책감 못 썼어? 이런 애들이 진짜 이거 나쁜 애들이야. 지리학과 예비 대학생 정신 건강에 해로우세요. 왜냐면 봐봐 일요일 날 9시에 주무시고 있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9시 일어나시겠어요? 화요일 날 9시에 주무실 거잖아. 일어날 수가 없어. Global communication through 꿈속에서 하고 있어. 꿈속에서 외국인 만나는데 food, travel and culture and sleeping. 안 되겠다. 그 수요일 목요일 7시 때 선생님 그냥 슈카월드 틀어주세요. 답이 없다 선생님. 안 되겠다 이거 선생님. 이거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이게 들을 수가 없다. 안 되겠다. 생명과학 선생님하고 좀 대화가 필요할 듯. 왜냐면 이게 생명과학 한 문이면 아 이건 이때 윤도영 쌤 와도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로. 아 저거는 쉽지 않은데. 재수 시작하기 전 재수생의 폭주일정. 자 일단은 운동. 일단 운동부터 하면서 부산 여행 친구들이랑 세리면서 수능 성적 애슐리. 12월 10일에 수능 성적 나오면서 애슐리 먹는 거야? 애슐리 먹어서 스트레스 풀고 폭식하죠? 운동해야겠죠? 중3 girls 모임. 야 나 어떻게 망했어. 염색 때리면서 점점 파멸적으로 변합니다. 개하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남친구 없어. 운전면허. 퍼스널 컬러 체크도 해줘야죠. 난 인싸니까. 호텔 술 파티. 그래도 아주 합법적으로 마셨습니다. 좋아요. 강대 기수의 야 그래 성적 잘 나왔네. 또 여행가? 그치 전에 친구들하고 1박 2일 때려주면서 이때도 술 먹고. 제주도 여행 또 가? 세계 일주에 빠니보틀이야? 브이로그라도 찍어라. 고은이하고 한우 곱창도 먹어야 돼?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거든? 데스노트? 이거 뭐 뮤지컬? 그래 개봉한다더라. 데스노트까지는 보고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래 근데 너의 살생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까비. 강대 기숙학원 데스노트일 수 있어 까비. 중3 또 뭐야? 중3 걸스? 그 중에 재수는 몇 명 하나? 5명 중에 3명 한단다. 아이고 2학년 9반 여행도 가야지. 그래 고등학교 친구도 챙겨야지. 그래 친구들 고등학교 여행 마지막이야. 진짜 이제 마지막이야. 시간 없다. 이제 입소해야 돼. 2월 18일 하고 하남 돼지 먹고 가야지.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제주도 흑돼지도 먹고 마 하남 돼지도 먹고. 자 그 어머 내가 그 끌려가는 소가 됐다. 어떡하냐? 하남 돼지가 나였어. 어떡해? 내가 그 끌려간 돼지가 됐었어. 포식하고 들어가고 이 뒤에는 일정이 없다. 어떡하냐? 강남 대석 기숙 의대관.
야, 그래도 의대 가려고 친구야. 그 모의고사 리뷰 영상 잘 챙겨주고 방송은 좀 쉬어. 너는 방송 안 돌아도 돼. 보자. 야, 요즘 재수학원 기숙이니까 6시 기상이야. 군대야? 의대 가야지. 그래, 서울대 의대 2, 3학번 예정인 재수생. 채점은 여기서 하자. 만점자 인터뷰 하자, 진짜. 잠잘 준비는 뭐야? 레디 투 슬립 뭐야? 나 진짜 이거 애들의 심리가 그냥 유튜브 시청이라 쓰라니까. 그리고 이거 뭐야? 영상. 유튜브, 넷플릭스, 라프텔? 운동하고, 잠깐만. 운동하고 샤워가 1시간이면 운동은 15분에요? 다이아 20학번? 다이아몬드 시간표 있었어? 야, 시간표가 이게 다이아몬드를 그리네? 실존하긴 하네요. 너무 기계적이긴 한데. 이거 너 AI야? 띠딕. 11시 40분 영단어 외우기엔 테스트 삐삐삐삐. 12시 35분 세계사 정리. 이게 핵심이네. 앞에 거 못한 거 있음 하기. 야, 이게 뭐냐. 9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수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너 미적분까지 끝내겠다. 위상수학까지 해. 위상수학 행렬도 해 그냥. 이 정도면 대학교 2학년 과정까지 해버려 그냥. 예비 중3의 방학 시간표 2월 4일날 런닝맨을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때려? 같이 뭐 런닝 뛰냐 이거? 런닝메이트를 듣는 거 어때?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그네 타임을 가져? 1시간 동안? 유치원생이야? 키 크는 스트레칭 이건 좀 중요하다. 이건 잘하고 있다. 얘는 뭐 대학생도 아닌데 건강이 있냐? 미적분 특강 듣고 잠깐 명상에 잠기나? 가장 완벽한 게 기생충 공부법도 있었어? 기상하고 이제 자유롭게 취침하고 취침 시간만에 좀 지키면 좋겠다. 초 6시간표 뮤지컬 난타. 와, 요즘 초딩 시간표야? 코딩 크, 다문화. 와, 요즘 초등학교 시간표가 이래요? 이제 이렇게 가면은 수능이 달라질 거야 얘들아. 힙합 걸스 오오 갓생이네. 원밀리언 오? 원밀리언? 진짜 실화야? 실용 무용과. 와, 스컬파 느낌이네. 이러면 새내기 대학생 말고 직장인 시간표. 직장인 분이 계시네. 9호선 출근길 오전 업무하고 점심 메뉴 고르기. 업무하다가 서로서로 화장실 갔다 와서 점심시간 같이 하고 오후 업무 거래처 통화 영업하시는구나. 탕비실에서 좀 뜯어먹고 오후 업무하고 화장실 시간 이렇게 따로. 9호선 퇴근길 그리고 칼퇴하시네. 운동하고 밀린 유튜브 시청하고 미삼노 ASMR 보시지. 아, 직장인 민수생 점심 메뉴 고르기 시키시는구나. 일단 이렇게 해봤고요. 시간표 훈수해봤습니다. 또 갓생도 있는 한편 허수분들도 섞여있고 방송 보시기 전에 본인 공부 딱 끝나고 또 이렇게 방송 때 이것저것 소통하고 싶은 분들 트위치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바.